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엄만 고양이가 싫었던 거야. 왜 그렇게 싫어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래도. 아빠 때문이야? 말해봐. 왜 그랬어? 네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었어. 엄마. 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항상 고생을 사서 하니?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애가 어째서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네 아버지 빚도 그래. 도의적인 책임이다 뭐다 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네 아버지 빚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안 갚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도 넌 미련스럽게 갖고 있잖아. 은행이랑 대부업체 빚 탕감 받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감사해. 하지만 아빠 지인들은 다르지.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걸 떼먹어? 그래서 네가 멍청하다는 거야. 그건 엄연히 네 아버지 빚이야. 그걸 왜 네가 갚냐고 이 미련퉁아. 네 아버지가 왜?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너한테 그 빚 물려주기 싫어서. 대신 내 가슴에 대못을 쳤잖아. 평생 빼낼 수 없는 대못. 그래서 갚으려는 거야. 그래야 내가 숨 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불만큼 나도 아팠어. 그랬으면 됐지. 더 이상 얼마나 더 이상 언제까지. 너만 힘들어.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때문에 아빠가 아, 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문 열어. 문 열라니까. 아, 안 돼. 안 돼. 문 열어. 아, 문 열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가긴 어딜 가? 아직 하루 남았잖아요. 아, 왜 이러세요? 각서도 썼잖아요. 그래 놓고 도망친 인간들이 한둘이래야지. 너도 부르지 말란 법 없잖아. 도망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하세요 신고. 이게 매일 문자로 추심하고 이렇게 집 앞에 찾아 겁주고 이거 불법이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이러니 씨.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신고? 해. 해, 이 새끼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전화기 꺼놓지 말라고. 근데 왜 또 꺼놔? 그건 사정이 있어서. 미안해요. 다신 절대 전화기 안 끌게요. 한번 봐주세요. 뭐라는 거야, 저것들이. 아니 우리 치웅이한테 왜? 치웅이가 왜? 치웅이한테 왜? 그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치웅이가 요즘 딴짓하는 것 같다던데. 설마. 혹시 말이에요. 응. 엄마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나 치웅이 엄마야. 저기 내가 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엄마. 왜 이러세요? 어디 갔다 오니? 도서관이요.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네. 정말 학교 도서관에서 오는 거요? 그럼요. 제가 거기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잘 아시면서.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 내가? 이놈아, 나는 네가 더 무서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 이놈의 새끼가. 왜 이래 엄마? 몰라서 물어 이놈아? 응? 몰라서 물어? 뭐? 학교 도서관? 야 이놈아, 어쩌다 그랬어? 어쩌자고? 어쩌다가 한마디 사기도 없이 네가 그러고도 살길 바래?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놈아? 이놈아, 이봐 그지 같은 놈아. 진짜요 엄마? 야 너 내가 너 바른대로 말해. 너 내가 다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 왜?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건 알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급전이 필요했어요. 카드값을 막을 돈이 없어서. 잘못했어요, 엄마. 알바해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돈은 안 나오고 그러다 날짜 밀리고 나 여기까지. 뭐야, 그러니까 네가 사채까지 썼단 말이오? 네.
세. 쥐왕규도 모자라서 뭐, 사제까지 썼단 말이오? 이놈을 시키, 그 미친놈을 시키! 너 일로 와, 이놈을 시키! 너 이놈을 시키! 거기 앉아, 이놈을 시키! 저 미친놈을 시키! 저, 저, 저. 할아버지? 주무세요. 식사는 하셨니? 아니요. 저 고모. 응?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할아버지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몇 년을 함께 했으니 그 마음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고향에 집착하시는 건지. 지은이가요, 잃어버린 고향이가 할아버지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아니 고모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비록 멀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일아. 네. 물론 할아버지 속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고모는 이해해. 이해하신다고요? 응. 할아버지 곁에 나도 지은이도 성일이도 니네 부모도 그 누구도 곁에 없을 때 고양이가 옆에 있었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지 얘기해 줄까? 1년 전에 할아버지 집에 이 고모가 살러 들어오기 전까진 할아버지는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셨다. 니네는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고 난 너도 잘 알다시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 늘 혼자셨어. 자식이 있었지만 멀리 떠나 볼 수 없었고 가까이 있는 한 할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어. 할아버지는 뚱이한테 먹을 것을 주셨어. 그렇게 차츰 정이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는 결심하신 거야.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기로. 먹어. 질질 먹어. 뭐 죄하다 죄. 뭐야. 밥을 드실 때도 TV를 보실 때도 주무실 때도 늘 뚱이가 옆에 있었지. 뚱이는 할아버지를 웃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성일이 내가 할아버지 좀 이해해드려? 네. 그만하세요. 뚱이를 잃은 건 가슴 아프지만 이제 잊으세요. 아버지. 됐으니까 나가봐. 아버지. 그래서 알았으니까 나가보래도.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잊으라고. 잊어야 산다고.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잊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잊으세요. 절 위해서라도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서. 시험은 잘 봤어? 아, 몰라요. 다녀왔어. 어, 시험은 오늘 6월 모의고사잖아. 아, 몰라. 제가. 나도요. 안 그래도 나까지 시험 얘기하던 참인데. 내비도요. 가점 스트레스 받을 텐데. 웬 한숨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참으려고 하는데도 참아지지가 않아서. 정희 씨도 힘들겠지만 지금 제일 힘든 분은 아버님이세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잘해드리세요. 그런 신성 같은 소리. 됐어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빈정상해요. 아, 미안해요. 주제는 끼고서. 지훈아. 뭐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 앉아봐. 뭔데? 할아버지 말이야. 할아버지가 뭐? 너도 알다시피 지금 무척 힘드실 거 아니니? 그래서? 이제는 지은이 너랑 이 오빠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뚱이를 대신해서. 뭐 어쩌자고? 어? 아니 뭐 딱히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아버지를 많이 웃게 해드리자 뭐 이런 얘기야. 어떻게 하면 웃으시는데? 어? 야 넌 넌 여자애가 그것도 모르니? 애교도 부리고 어? 가끔 재롱도 부리고 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란 말이지. 너나 잘해. 얘기 끝났지? 어? 이 시간부터 나 찾지 마. 피곤해서 바로 잘 거니까. 야, 지은아. 지은아. 어, 저 싸가지 저. 아니 고모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언제부터 할아버지 생각을 했다고. 아 진짜 재수없어. 지가 돈 번다 이거지. 그래서 애미가 우습다 이거야. 무슨 말이 그래. 양순이가 언제 생색 내는 거 봤어? 생색 안 내는 척하면서 은근히 생색을 낸다니까 그 기집애가. 무슨 애가 날 닮은 데가 없어. 이제 갈수록 치 아빠야. 그래서 싫어? 양순이 형부 닮아가는 게? 그럼 좋겠어? 지한테는 애끓는 부정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끔찍한 남편일 뿐이야. 모진 인연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이고. 이미 그렇게 됐으면서. 너무하다 언니. 아니, 그래서 고양이를. 그래 그래서 줘버렸다. 언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라면 그럴 순 없는 거다. 내 앞에서 고양이를 꼭 키워야겠니? 날 고문시키는 거야 뭐야. 말이 심하다. 양순이가 왜. 니들은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내 심정 니들은 모른다. 야 어디 아파? 아, 낮에 고기를 잘못 먹었는지 얹혔어. 앉아봐. 왜? 임원 늘 네 편이었어. 알지? 갑자기 왜 이래? 자매지만 나도 우리 언니가 때론 답답하고 화날 때가 많았어. 그러니 넌 오죽했겠니? 그래서 늘 네가 기특했다. 왜 그래? 뜸 들이지 말고 본론부터 얘기해. 나 기운 없어. 고양이 꼭 키워야겠니? 네 엄마 말 틀리지 않아. 알레르기까지 있으면서 굳이. 이모까지 이러기야? 그 얘기라면 됐어. 너한텐 고향인 아빠와의 좋은 추억이지만 네 엄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양순아 네가 네 엄마를 이해해.
좋게 생각하자고. 옛날처럼 길에 버린 것도 아니고 주인한테 돌려준 거잖아. 그쪽 생각도 해야지. 글쎄,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러지. 내 고양이는 그 고양이가 아니라고. 아니면 그쪽에서 벌써 연락 왔겠지. 부탁이다. 불쌍한 네 엄마 생각해서 양순이 네가 한 번만 양보해라. 그러니까 천만 원 때문에 여태까지 그놈들한테 시달리고 산 거야? 네. 구주세인 네 아버지가 치웅이 넌 무슨 일이 있어도 판검사 만들겠다고 책값이며 용돈이며 아끼지 않고 후원했어. 유일하게 너한테만. 그런데 네가 왜? 뭐하느라 겁도 없이 빚까지 얻어 쓴 거야? 그 돈은 어디다 쓴 거야? 너 여자 생겼냐?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다 썼냐고? 카메라를 샀어요. 어? 카메라? 카메라는 왜?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너 그래서 휴학까지 한 거야? 근데 제가 휴학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이놈아. 응? 너 그거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는데? 죄송해요. 야, 네 아버지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응?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당연히 후회스럽겠지. 그때 왜 올백점을 받았을까? 응? 초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요. 그때 제가 전과목 100점 받아왔잖아요. 응. 뜬금없이 그것도 뭔 말이야? 그때부터 했어요. 아버지가 저더러 판검사 되라고 하신 게. 한두 과목도 아니고 전과목 올백이라니. 아, 나 참, 순자야. 아무래도 이놈 이거 이 다음에 커서 큰 놈 될 것 같다. 그러게. 아니, 우리 치웅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요? 아니, 집게 반개 다 털어봐도 우리 염씨 집안에 이 공부 잘하는 인간은 없는데. 맞아. 그래도 우리 집안은 그 외가 쪽으로 사촌 조카가 대학 나와서 학교 선생하고 있는데 그나마 당신네는 그것도 없어. 그치? 있나? 없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당신 집안은 가만 보면은 참 볼 것 없는 집안이야. 아니,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지웅아. 네, 아버지. 우리 지웅이 이 다음에 커서 판검사 하자. 판검사가 뭐예요? 남한테 무시 안 받고 사는 거. 남 무시하면서 사는 게 판검사야. 알았지? 지웅아. 무섭기만 한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웃는 모습 보려고. 네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때문에 한 거라고? 네.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왜? 29년 동안 잘해왔는데 고지가 눈앞인데 이제 와서 왜? 29년 동안 공부 말고 한 게 없어요. 어? 놀지도 못하고 그은한 여행에 남들하는 연애 한번 못해봤어요. 중아, 그 판검사 되고 나서 하면은 더 좋아? 중요한 거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어? 20대를 이렇게 끝내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사진을 찍는 거요. 사진사? 사진 작가가 되려고요. 야, 이거 그거라 이거라. 이거 이름 미쳤어 이거. 야, 대한민국 최고 학교 나와가지고 사진사, 사진사? 제 꿈이니까요. 꿈? 네. 사진은 어릴 적부터 유일한 제 꿈이었어요. 그게 네 꿈이라고? 우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했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좋아. 그게 네 오랜 꿈이라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이에요? 이 엄마가 네 빚 그거 다 갚아줄 테니까 오늘부터 다리 쭉 뻗고 자. 엄마. 부모 잘못 만나서 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제부터라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요 엄마. 대신 네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금은 안 돼. 네 아버지 순진할지 아니면 너나 나나 죽어. 그러니까 안 돼.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안 돼. 이게 그게 매는 일찍 맞아도 좋긴 한데 지금은 아니야. 알지? 알았어요. 엄마 말대로 아버지께 절대로 비밀 지킬게요. 어? 막내! 무슨 일이에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이거 술집이야. 엄마가 오라고 했어. 우리 치즈 배고플 것 같아서 엄마가 오라고 그랬지. 야, 치즈야, 너 먹고 싶은 거 막 시켜. 정말 그래도 돼요? 아 그럼! 야, 빨리 시켜, 시켜! 신난다! 순대곱창볶음 먹을게요. 순대곱창볶음? 알았어. 여기야! 여기 순대곱창볶음 주세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들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그냥 시간 보내려고 그러지. 모처럼. 네 아버지만 쏙 빼고. 그래. 그러면 된 거지. 암. 그러면 된 거지. 세상에서 제일로 이쁜 우리 두 아들이 여기 딱 있는데 그까지 돈이 문제야? 응? 응? 내가 우리 아들 꿈도 찾아주고 빚도 갚아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된 거지 뭐. 엄마 취했어요? 야, 니들은 절대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 네 아버지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아버지는 참 그래. 에이 연병수. 안 문도 안 열어주고 다들 어디 간 거야? 여보, 순자야. 이놈의 예피, 내가 오밤중에 집 비워두고 어딜 간 거야? 에이, 여보. 아니, 이 치웅이 거잖아. 아니, 얘 또 어디 간 거야? 뭐
뭐야 이건? 이제 그만 들어가요. 아버지 기다리시겠어요. 연병수 기다리라고 그래. 아유. 집에 가서 숙제 해야 되는데. 숙제? 네. 내일까지 수행평가 내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럼 얼로 가지. 얼로 가서 수행평가 준비해지. 야, 저 가자. 가. 응. 가자.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에이, 내 새끼들. 가. 청춘으로 돌려다오. 내 청춘으로. 엄마 오늘 왜 저래? 청춘으로 개 탔나? 막 돈도 쓰고. 치주야. 응? 엄마한테 잘해라. 형처럼 속 썩이지 말고. 이제는 형까지 날 평수야 올리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야, 거기서 뭐해?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지. 네. 청춘을 돌려 타오고. 맞다. 고양이. 집에 아버지 혼자 있잖아. 엄마. 응? 말씀드렸죠? 뭘? 제 방에 고양이요. 고양이? 아, 엄마가 책임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아. 말씀드렸죠? 아직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왠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아, 씨. 이거 어쩌라고? 이놈의 도둑이 새끼가 진짜 겁도 없이. 남의 집 안방에 나가 시켜. 왔냐? 아, 아버지. 왜? 혹시 고양이 못 보셨어요? 봤다. 어딨어요 고양이? 엄마, 응? 할아버지가 할 얘기 있으시다고 지금 할아버지 방으로 건너오래. 할아버지가? 응. 부르셨어요? 그래. 할 얘기 있으시다고요? 정혜야, 우선 미안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네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 생각이 짧아서 제 생각만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야, 네 말대로 내가 잊을게. 앞으로는 뚱이도 찾지 않을게. 그리고 있도록 노력을 할게.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래. 대신 너도 잊어라. 그리고 더 이상은 찾지 마. 아버지. 이제 벌써 5년이 다 될까. 아버지. 실종 선고 해라.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 진짜. 아, 뭐야 이 사람.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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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그대와